시크릿 보드룸 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이제 리그가 좀 개막을 했고 경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 너희들한테 내가 초반에 눈에 띄는 팀이나 특이점,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다들 알아서 잘 준비해왔겠지? 당연합니다. 너 오늘 또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임무 잘 수행하고 가야지. 국장님,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 나는 너의 그런 점이 너무 좋아. 네가 비록 최악체 리그를 맡았어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악체는 제가 아니라 여기예요, 베를린. 저번에 저희가 진명했잖아요.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너는 뭐 가는 마당에까지 지금 싸우려고 그러냐. 얘 좀 그냥 그러려니 얘가 좀 예민하잖아, 오늘. 자,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먼저 샹하이. 넵. 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있지? 한번 시작해봐. 네, 국장님. 현재 LPL 1위가 내 팀입니다. 네? 복사를 한 거야? 아니 뭐 1위가 내 팀이라는 거는 공동 1위라는 건가? 아닙니다. 이번 서머부터 LPL 포맷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순리상 맞을 것 같아요. 네, 총 4개의 스테이지로 진행됩니다. 4개 먼저 스테이지. 그룹 스테이지입니다. 이 스프링 성적에 기반해서 17개의 팀이 총 4개 조로 나뉩니다. 홀수기 때문에 D조가 5팀입니다. A, B, C, D. 각 조마다 서로 두 번씩 맞붙는데요. BO3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핫한 포인트였죠. 소프트 피어리스 드래프트가 진행됩니다. 거기는 그거 적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럼블 스테이지입니다. 그룹 스테이지에서 각 조의 하위권 두 팀끼리 한 조로 묶이고요. 하위권 조로. 그리고 나머지 팀들이 상위권 조로 묶입니다. 비슷한 팀끼리 묶는구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조 내에서 단 한 번씩 서로 맞붙는데요. BO3로 역시 진행됩니다. 상위조는 9개의 팀 중 7개의 팀이 플레이오프로 진출. 두 개의 팀이 플레이인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하위권 조에서는 4개의 팀이 플레이인으로 진출. 그리고 4개의 팀이 탈락입니다. 하위조에서는 반을 그냥 내치는구만. 좀 경기력 안 좋으면 빨리 보내는 거네. 그렇지. 좋은 선택이야. 왜냐면 우리도 그러거든. 정규리그 4조하고 우리도 2명 보내버려요. 그럼 뭐 LCK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지금 약간 말에 뼈가 있네. 그러니까. 무서워.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2개의 어떤 단계를 넘어왔고. 맞습니다. 그 다음이 또 있나? 세 번째입니다. 플레인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위조에서 8위 그리고 하위조 4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상위조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8위가 하위조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던 4위와 붙고요, 상위조 9위와 하위조 3위, 하위조 2위와 1위 서로 이렇게 붙는데 여기서는 BO5로 순수하게 탈락 혹은 진출 결정이 됩니다. 완전 그냥 한 번이네 그냥.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로 총 10개의 팀이 순위에 따라서 유리한 대진을 지명받으면서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되죠. 굉장히 복잡한데? 국장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2단계까지 이해했고 3단계부터 조금 애매해졌는데 지금 어렵진 않고 이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아마 이렇게 한번 보고 한번 겪으면 아마 쉬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아 이거 왜 바뀐 거야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아 이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이 17개나 되다 보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의 그 격차가 심한 경기들이 소위 말해 좀 죽는 경기 느낌이 났었거든요. 스테이지가 상위로 넘어갈수록 이제 그때부터는 당락이 결정되는, 탈락할 수도 있다는 그 압박감이 이 긴박함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괜찮은데? 그쵸. LCK도 좀 적극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에는 약간 좀 경기력 안 좋은 애들 약간 좀 빨리 쳐내는 거 아닌가? 너 아까부터 무서워. 이제 어디 견제하는가? 어디야? LPL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밑에 있는 내 팀은 이제 좀 빠르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CK는 팀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하위권 팀들도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격차가 말한 대로 좀 심하게 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키고 좀 더 팀들에게 우리 자칫 잘못하다가는 끝날 수도 있다 리그가. 그러니까 그렇지. 지면은 탈락된다 그 느낌을 경기를 더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봐야 돼요. LCK도 돌려야 되니까. 왜 그런 쪽으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LCK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지금 미쳐졌다는 거야? 야 보수적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LCK가?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 좋았어.
다 터질 때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지. 1위 정도만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현재 지금 어떤 메타인지 아십니까? 아, 지금 너 나 시험하니? 국장님 그런 거 모른단 말이야. 뭘 몰라. 요즘 핫한 게 뭐야? 정글 AP 아니야. 그래, 미드 AD. 예전하고는 다르다고 지금. 그래서 뭐 브랜드 나오고 난리 났잖아 지금. 뭐 피들까지 나왔잖아. 열심히 보시는군요, 국장님. 국장님이 달라졌어요,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금 좀 건방지지 않았어요? 건방지다, 너. 야, LCK는 봐, 나도. LPL에서도 AP 정글, 특히 이제 말씀하신 뭐 브랜드, 니달 이런 캐리형 정글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저 아래쪽 바텀에서는 제리나 카이사, 메이킹이 가능한 하이퍼 캐리형 원딜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룰러와 카나비. 그들의 메타입니다. 또 진동인가? 맞습니다. 두 선수가 진짜 엄청난 캐릭터로 보이고 있어요. 아, 근데 거기 진동 369 나가가 좀 애매해졌다는 평가 있지 않았나? 탑에 있는 신인 쉬어가 LPL에서 스프레이트 잘 쉬더니 서머 때는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야가오 미싱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말씀드렸던 그 룰러와 카나비가 어느새 POG 포인트 3회씩 강팀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카나비가 저점이 터지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가끔 그러지. 근데 그거는 해프닝일 뿐. 그거 고점이 워낙 또 높으니까. 그러니까 미쳐버린 고점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카나비는 항상 뭐 조심을 해야 돼. 우리나라 선수긴 하지만은 너무 무서운 선수야. 국제에서 만나면은 ACD에는 괴물 진동이 있었고 그럼 BCD는? 비조니까 혹시 B요. B의 의지? 어? 맞습니다. 우와. 이 떼놓고 갈 수 없죠, BLG. 미쳐버린 체급의 5인 캐리팀입니다. 특히나 엘크가 이번 시즌도 역시 빛나고 있습니다. 엘크는 항상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됐 이번에도 BLG 우승 한번 노려봐도 되나? 아, 근데 이게 체급이 미쳐버린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게임을 좀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B로 시작해서 그런지 박치기야? 운영 그런 건 모르겠고 앞에 적이 있다? 그냥 일단 싸워. 우린 잘하니까, 싸움이 이기니까. 이 마인드로 게임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좀 너무 공격적인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빈이 팀 내에서 가장 얌전한 느낌? 그러니까 빈도 자기가 공격적이고 즐겁게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아군을 보니까 본인이 정상인인 거구나. 나보다 더 이상한 애들이 지천에 깔려있는 거지. 비는 또 어렸을 때 막 놀아가지고 정신 차린 거야. 원래 그런 애들이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 늦바람이 원래. 늦바람이 무서운 거야. 늦바람이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이 팀 지금 절제가 안 됩니다. 팬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근데 이런 팀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온갖 경험치 쌓아가지고 갑자기 안정적으로 게임하는 경우가 있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좀 날뛰어줬으면 좋겠네. 국제전에서 만나도. 자, 그러면은 뭐 비는 BLG. 그럼 C존은 뭐 누구야? 네, C존은 네임드들이 모여있는 슈퍼팀 DES입니다. 오, 됐어. 스프링부터 그 상대적 약팀을 좀 잡아먹는 데는 원래 또 일가견이 있는 팀이었고 정글이 주를 이루는 그런 메타지 않습니까? 티안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근데 티안 그 친구는 항상 그 얘기가 나왔지만 뭐 큰 경기, 뭐 결승 이상한 모습 있었잖아. 괜찮은 거야? 무려 POG 5회입니다. 단독 1위 아니야? 그 정도면 리그 내에서? 장난 아니지. 근데 이제 또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좀 약간 스몰 게임 헌터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팀의 면모를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크렘. 미드 크렘 선수가 이제는 사실상 뭐 4대 미드 안에 들어도 되지 않을까. LPL에서. 벌써 그 정도야? 4대 미드? LPL에서. 아, 근데 이 선수가 벌써 이렇게 또 성장을 했구만. 확실히 미드 정글이 세야 돼. 각 시드 1위마다 지금 엄청난 선수들과 엄청난 팀만 보이고 있는데 디저는 좀 약하겠지? 강합니다. 단지 이름을 들었을 때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애니원즈 레전드. AL입니다. 애니원즈 레전드? 애니 잘하는 팀인가? 아니. 뭐야? 어떻게 받아야 돼 이거? 쳐내죠? 상태 안 좋은 것 같은데. 너 손잡고 같이 가. 아니 근데 사실 애니원즈 레전드는 이 정도의 기량을 선보이는 팀은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여기 더군다나 같은 조에 웨이브 게임. 와우. NIP. 막 IG. 이런 팀들 지금 같이 질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런 팀들 사이에서 사실 뭐 1등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뭐 리빌딩이 됐어? 정확하게 짚었어.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탑에서는 아러가 영입이 됐고요. 아러가 왜 된 거나 아러? 어?
역시 아는 게 많으셔. 너 근데 갈 때까지 열심히구나. 다시 와야 되거든. 돌아와야지. 어, 다시 돌아오니까. 갈 때가 녹록지 않아. 그러니까. 와로가 여기 있고. 네, 그리고 또 중국의 태명장 타베 감독이 영입됐습니다. 타베 감독은 또 타베가잖아, 항상. 갑자기 제가 하려다가 하시라고 또 남겨놨습니다. 남긴 게 아니라 넌 용기가 없었어. 미움받을 용기가 항상 갔도록. 이런 개그를 칠 때는. 못 받았겠습니다. 타베 감독이 여기로 왔구만. 네, 타베 감독이 온 이후로 팀이 이제 하나로 좀 뭉치는 듯한 그런 팀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POG 포인트도 진짜 다들 나눠받을 정도로 골고루 대활약하고 있거든요. 장난 아닌데 여기 뭐 신흥 강자가 또 강팀이 탄생하는 건가 이거? 제가 엄청나게 뭐 칭찬일색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같은 조에 원래 잘해야 되는 NIP 웨이보 게이밍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웨이보 하면은 또 거기도 명장이 있고 또 이번에 뭐 타잔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 NIP는 루키 있는데 아니야? 근데 그냥 다 흔들린다고? 게레니스 때 원래 흔들리지 않았나? 원래 약간 흔들흔들하긴 했죠. 흔들흔들하긴 했잖아. 얘기한 것처럼 또 EPL 조별리그라는 게 강세가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아직 초반이니까. 그렇지. 약세가 언제 또 반전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거라서 저는 특히나 이 D조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이가 진짜 좋은 말을 해줬어. 이 조별리그에서 이러다가 프로 들어가서 EPL 애들은 날뛰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초반에 이런 모습도 우리가 견제는 해야 되지만 또 안심하고 또 막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돼. 후반 갈수록 얘네 또 올라온다. 항상 조심해. 알았지? 알겠어요. 오늘 준비 굉장히 잘해왔고 아주 정리 깔끔했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LEC 베를린 준비 좀 됐나? 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가요. 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 그래? 기대한 게 그렇게 많단 말이야? 아, 그 뭘 말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드디어 말할 수 있겠군요. 국장님. LOL 리그 그리고 이 지구가 어딜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어디 중심으로 돌아가냐고? 뭐 갑자기 너 사이비야 뭐야? 어디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국장님 롤 리그는 LEC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L동설입니다. L동설? 미친 거 아니야?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겠나? 왜 L동설이지? 초반 순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인 용병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 용병들이 뭐 활약이 엄청난가 본데? 다른 메이저 지역들은 한국인 용병들이 적극적인데 LEC가 약간 그쪽으로 좀 보수적이었어요. 몇 명 영입은 해봤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았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LCK 쪽에서 영입된 바텀 듀오들이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좀 설명 좀 해주지. 우선 푸나틱의 노아와 준입니다. 이 두 선수는 지금 익숙하죠? 친숙하지. MSI도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MSI가 진행되면서 좀 어려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아쉬웠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기력으로 그걸 녹여내면서 지금 푸나틱 상위권에 자리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활약이 엄청나다 이거지. 그런데 이 둘의 바텀만 활약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사실 노아주는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푸나틱과 함께 또 상위권에 있는 팀이 있습니다. 누구지? 바로 SK게이밍과 그리고 BDS. 거기 누가 있나? 일단 SK게이밍. B플러스 기아와 농심 CL 출신의 라헬과 루온이 세트로 갔습니다. 아, 라헬 선수와 루온이 세트로 갔구만.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죠. CL 출신이라고. 그렇지. 2군 출신을 듀오로 영입하는 거 진짜 이례적이에요. 그렇지. 아니, 그래도 어떻게 2군을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지금 전부 다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활약이 있었길래 그런 얘기가 있었나? 정말 폭발적인 바텀에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런 와중에 정말 인상적인 건 매 경기마다 사용한 챔피언이 달라요. 챔피언 폭이 넓다는 건가? 자체 피어리스를 진행하면서 바텀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챔피언 폭들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힘의 근거에서 SK게이밍도 지금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신인들인데 챔프 풀이 왜 이렇게 넓어? 그게 또 이 CL에서 연마된 게 아닌가. 사실 뭐 우리가 2군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항상 자체적인 리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또 한국이 코리아에 딱 붙으면은 일단은 인증 끝난 거잖아. 햇살 마크 붙은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끝인가? 근데 또 BDS 얘기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BDS도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그 아담 선수의 이슈. 근데 그 이후에 더 성숙해진 아담. 거기서 발전한 운영과 챔피언 폭. 그런데 그 중심에 바텀에 숨겨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지? 바로 냉혹한 딜러, 얼음 같은 아이스. 얼음 같은 아이스는 뭐야? 얼음. 아이스가 얼음 아닌가? 아이스 같은 얼음. 정신차리고. 이 아이스가 제리를 앞세운 하이퍼 캐리 원들도 잘 다루고 거기에 이제 바루스, 뭐 진, 이즈리얼 같은 좀 견제형 챔피언들 이렇게 한 스푼 얹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소화할 수 있는 챔피언 폭이 참 넓어요. 이 정도로 지금 뭐 한국인 유명들이 활약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선수 영어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유럽 선수들이 한국어로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 실제로 지금 LEC에서는 한국어 공부 열풍이야. 어? 어? 거기도 K컬처가 한류 열풍 영상으로 준비해봤어. 영상까지 준비했어? 어허.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공식 방송 경기 중계 중인데 중간에 이렇게 한국어를 강조해줍니다. 아, 알려주는 거야? 한국어 중심이야? 실전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을 선수들이 알려주고 있죠.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아니 잘 따라하는데 정글 차이. 아니 그만큼 한국인 용병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네. 저들의 언어를 팬들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떼는 저런 거 없던데. 근데 이렇게 어쨌든 또 CL 쪽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좀 큰 동기부여가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CL 선수들에서도 잘하는 선수들 많은데 또 선수들 입장에선 해외 1군 지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지. 사실 저도 이제 데뷔를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선수들도 좀 겁이 없이 좀 더 많이 나가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 아니, 야, 근데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L동설 해가지고 LEC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얘기 한국어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이거. 뭐야, 이게 LEC 그냥 한국 이불이가 아니야? 그니까. 부장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 LEC 선수들의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뭐 천재치고는 뭐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게 없잖아. 국장님, 최근에 LCK 보셨습니까? LCK 봤냐고? 네. 봤지 임마. 그럼 내가 왜 시키를 왜 안 봐? 그러면 제일 화제된 거 뭡니까? 여러 가지 많지. 화제된 게 한두 가지야? 이번 주에? 캐니언의 자이라 정글, 초비의 마나무네 코르키 다 보셨습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면 LEC에서 왔습니다. LEC에서 캐니언도 보고 초비도 보고 모두가 보고 배우는 LEC. 그리고 그 가르침의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 누군데?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엘리오야! 이 있습니다. 그냥 패치노트가 더 빨랐던 거 아니야? 그러면 먼저 개막하든가. 아이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준비된 거 없어? 아, 자이라 같은 경우에도 활약상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 그래. 보시면 벌써 딱 이렇게 세다 노트 자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딜갱킹 해주고. 세까지 먹었네. 초반에 이렇게 킬 먹으면 그냥 정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자이라가 지금 챔프 자체가 그러니까. 온다 온다 엘리오야 온다. 오 누구 옆에서? 3명? 오 딱 등 깔아주고 올가미 덩굴 다 띄우고 붕붕 뜨고 내려오면 끝나죠. 아 근데 자이라가 진짜 지역장악이 너무 좋아. 이야 더블 킬 세나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한타하니까 Over-eager to force these exchanges, Mad Lions Koi. 아니 메타는 LEC를 중심으로 돕니다. L동설. 근데 맞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퀄리티가 따라잡혀서 문제지. 아니 근데 거기는 뭐 빨리만 해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빨리 하는 것도 아니야. 다 해. 다 하니까 뭐 하나 걸려라.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관통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다 해봐서. 뭐 여기서 메타 그 중에 하나 나오잖아? 우리가 먼저 했다! 우리가 개발했다 도를! 원래 그렇게 다 해보는 기초과학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자 어쨌든 뭐 대단했어. 이 정도면 뭐 상대 G2도 제대로 이제 박살을 냈잖아. 아, 박살 냈겠죠? 아니요 경기는 졌어요. 아 그래? 자신감 있게 상대는 G2입니다 국장님! 뭐 이러더니 경기는 G2가 이겼어? 그 상대가 G2니까요. 어쨌든 뭐 LEC 선진 부분 우리가 잘 봤고 앞으로도 뭐 많이 저렇게 시도하라고 LEC는. 그렇죠. 이런 시도들 그리고 또 한국인 용병들의 새로운 바람 이런 것들이 또 국제 대회에서 저희에게 빚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우리 LA 얘기 들어봐야지. LA 어떤가? 요원 LA 마지막 근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는 사실 표본이 진짜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 기준으로 각 팀이 딱 두 경기씩 경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두 팀을 좀 뽑아봤습니다. 돌고 돌아 이제 C9과 팀 리퀴드인데요. 또 나인데 또 퀴드? 거기도 G2 원툴이잖아 거기는. 그건 맞다.
나중에 봅시다. 알겠어. 뭘 나중에 봐. 같은 편이야. 뭐, 뭐 LG 대표야? 뭐 나중에 봐. 여기 뭐. 여튼 클라우드 나인. 그래. 이 조조편. 북미의 차비. 아니 저번에는 북미의 차비 아파라며. 누구야 이번에는 북미의 차비. 조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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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편 심상치 않습니다. 스프링 때 3등을 한 게 진짜 큰 충격이었는지 이 무력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 무력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버서커. 조조편과 버서커의 무력으로 먼저 압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블라보의 이 금수 모드라고 하죠. 블라보가 그래서 사실 니달리를 한 모습에서는 되게 많이 불안한 모습 보여서 중간에 계속 잘리고 그래서 세트팩까지 내주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AP들 특히 지금 메타에 잘 어울리는 뭐 카서스 뭐 다른 챔피언 그리고 또 세주아니 마오카이 이런 챔피언들을 지금 잘 이용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의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따나토스. 아 여기도 이 CL이 또 배출한 인재네. 제가 들어보기에는 이 퍼지 체급 좋은 선수.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체급을 좀 잃어버렸어요. 자신감이 조금 낮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G9에서 칼을 갈았죠. 그래서 어떤 거야 타나토스 활약? 사실 지금 아직 경기가 많이 진행되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기대 이하예요. 조금 불안하고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고점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LCS라는 이 압박감 자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아직 한국인 압박감? 용병... LCS에 압박감 있어? 용병에 대한 압박감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나토스 입장에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환경도 바뀌고 거기에 용... 대한 압박감 그렇죠. 용병에 대한 이 기대에 대한 이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 만약 국제 무대에 온다? 경쟁력이 아직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조금 주변에 도와주고 이러면 충분히 잘할 거야 이 친구도. 시간은 어쨌든 뭐 이 정도 느낌이고. 그리고 팀 리퀴드 또 AP 선수를 뺄 수 없죠. 이게 원래 트리스타나 원투비였잖아요. 지금 메타가 어떻습니까? 코르키, 트리스타나 잘 맞네. 잘 맞아요. AP 메타야 지금. AP 메타예요. 실제로 코르키로 첫 판을 꺼내줬는데 거의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이번에 또 국제무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분명히 또 쌓였을 거야. 그렇죠. LEC도 그렇고 서구권 팀들은 국제무대를 바탕으로 해서 MSI를 한번 갔다 오면은 그 경험치를 잘 흡수를 합니다. 왜냐 너무 그 MSI 그 퀄리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자국 리그를 돌아가면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링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리그 초반에는 확실히 AP 선수가 라인전부터 솔킬 내주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스텝업 했네. 그리고 또 한국 인디오 엄티와 임팩트 선수가 합정을 해서 그냥 완전 꽁승을 가져가요. 너무 쉬워. 그냥 2대2로 그냥 만난다 하면은 무력으로 압도해버립니다. 임팩트 선수가 또 럼블까지 기용을 해주면서 그렇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밑에 연 선수와 콜제이죠. 호장 선수가 계속 그냥 뭐 애쉬, 칼리스타 이런 걸로 하면서 라인전부터 압도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계속 이 압도하는 이 모습을 C9까지 C9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그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했고 예상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하기 전에 이 디그니타스 이런 로스터가 되게 많이 변경되었거든요. 디그니타스 로스터가 지금 보시면 리코리스, 스피카, 젠슨, 도브, 뭐 지벤 아이즈 들어보셨잖아요. 리코리스, 스피카, 젠슨, 도브 우리 퀴즈에서 많이 들어봤다 퀴즈. 널 틀렸을 때 국제무대 항상 나오는 알지 개근상 받는 친구들이에요. 스피커도 실제로 저랑 같이 했던 그 정글러 친구. 되게 자주 한 거 거의 그거는 공식이야. 스피커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디그니타스도 지금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세트 승도 많이 가져간 상태고 2대0도 있는 상태고요. 그럼 디그니타스 결승 가능? 저는 일단 최소 3-4등은 봅니다. 최소 4강 이상. 그만큼 경쟁력까지 결승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승 대지는 클라이드 나인과 팀 리퀴드. 뭐 아니 뭐 설명 그렇게 했는데 구절구절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번 서머의 후니 스픽은 C9 대 TL. 일단 두 팀 큰일 났구만. 뭐 맞추는 게 없잖아. 알겠어.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두 팀이 과연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그 네 부두스를 이겨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다. 자, 다들 오랜만에 근무인데도 그래도 열심히 다들 수행을 해줬어. 자, 아무튼 우리가 또 빠르게 또 월즈를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또 중요하잖아. 월즈 또 가져와야지. 월즈는 계속 우리 거야. 분석도 분석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다들 고생 많았다. 여기까지. 자, 해산! 끝은 아니고 오늘 또
훈이 또 마지막이니까 어? 준비한 게 있다. 어? LA 서프라이즈인가요? 너무 눈물 난다. 자, 그동안 우리 고생한 훈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허거. 우와. 대박. 헐. 와, 뭐야. 대박. 감사합니다. LA 요원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아, 진정한 요원으로 거듭났고. 와. 감사합니다. 그래. 감동. 국장님. 응?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고생 많았고 우리 또 요원들 어쨌든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었는데 한 마디씩 덕담 좀 해줘. 아예 그 건강하게 항상 몸 건강이니까 제일 중요하고 또 정말 밝은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근데 훈이가 항상 친화력도 좋고 그냥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친하잖아요. 또 이제 이런 친화력이 있으니까 사실 어딜 가도 사랑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도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면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말 잘했고 사실 훈이 뭐 친절. 데뷔 때부터 내가 봤지만은 적응력이 좋아 말한대로. 봐봐, 뭐 푸나튀기에서 했지, 북미 갔지, 또 여기 와서 해서 친화력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잘 적응할 것 같고 진짜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팬들한테 한마디 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다들 다 이렇게 다시 또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같은 롤 팬들 중에 한 명으로서 남을 테니까 제가 돌아왔을 때 다들 살아있으면 좋겠네요.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을게. 노력해볼게. 아니, 남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 맞아, 맞아. 이 장소, 이 분위기 모두 다 이 사람 다 돌아왔을 때도 다 살아있으면 항상 건강하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다. 그래, 다시 박수. 아, 몽공하게 잘 다녀오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니까 니가 멘트 한번 해줘. 알겠습니다. 모두 해산! 내가 봤어! 베를린이 이렐리아로 카운터치를 똑똑히 맞다니까?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